안녕하세요. 유준성입니다. 네, 여러분.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켰습니다. 네. 썰을 풀 일이 생겼죠. 드디어, 네, UV와 터보. 예, 네, 두 그룹에 만난 터브이. 터브이가 빠지러라는 싱글로 여러분께 찾아가게 되었습니다. 네, 우선 제가 또 이 신곡에 또 작곡, 편곡을 맡았고요. 네. 우선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터보 형님들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 작년에 더콜에서는 이제 김종국 형님의 피처링만으로 무대를 꾸며서 약간 좀 뭔가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김정남 형님까지 참여하셔서 완전체인 터보와 같이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. 아, 정말 좋았어요. 우선 이 곡 자체가 제가 이제 모니터가 오죠. 이제 녹음해서 모니터가 왔었을 때, 아, 우선 뭐 김종국 형님은 워낙 노래를 잘하시니까 어느 정도 하겠다는 딱 이 필이 왔었는데, 아, 김정남 형님 역시 그 랩은 독보적이에요. 아, 굉장했습니다. 이 카타르시스가 아주 그냥 가슴 깊은 곳에서, 네, 끌어오르더군요. 네, 아주 좋았어요. 예, 각기의 신이죠. 각기. 아무튼, 이 빠지러라는 곡을 만들게 된 좀 계기가 뭐냐면은 이제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뮤지 형님이 또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. 준성아, 우리가 이제 터보 같은 음악을 한번 해볼 건데, 터보랑. 그 터보의 유명한 곡들이 많잖아요.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뭐 화이트 러브라는 곡이 있어요. 이제 스키장에서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건데 그거 같이 우리도 이제 여름이니까 뭔가 바다는 너무 식상하고 이제 빠지라고 하죠. 이제 강 이제 웨이크보드 타는 걸 빠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 빠지에서라는 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작업에 바로 착수를 하게 됩니다. 네, 뭐 언제나 그랬듯이 이 곡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. 제 작업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일주일이 좀 안 걸렸나? 한 5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. 우선 어렸을 때부터 제가 90년대 댄스곡을 많이 들어왔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작업이 되게 재밌게 그리고 수월하게 진행이 잘 됐었어요. 이미 제 소울은 90년대 소울이니까요. 네, 그 비트를 이제 쥐어 짜냈죠. 네, 한 5일 정도 만에 그랬는데 굉장히 이제 그런 90년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. 이렇게 리듬이 약간 따다따다따다따다따 막 그런 식으로 약간 프루뚜루뚜 같기도 한데 따다따다따 약간 그런 16비트 쪽에는 그런 박자들이 많아서 그런 걸 이용해서 뭔가 이제 90년대 냄새가 좀 나면서 이제 좀 최신 느낌을 좀 내고 싶었어요. 이제 좀 요즘 클럽에서 나오는 이제 일렉트로닉 음악하고 좀 접목을 시켜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애환이 담긴 가사와 이제 멜로디를 이제 또 미지 형님께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하셨죠. 그리고 이제 작업이 완성돼서 보냈을 때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네. 그 워낙 김종국 형님께서 이제 음악적인 그런 마인드 자체가 이제 조금 완벽한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보내고 나서 좀 수정을 많이 거치기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최종으로 보냈을 때도 약간 이제 뮤지 형께서도 좀 긴장을 좀 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. 혹시 모르니까 이제 수정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아예 5개 정도로 이제 수정하지 못하게 이제 5개의 경우의 수로 이제 보내서 이제 거기서 최종적으로 오리지널을 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BPM이 빠른 버전을 2개 정도 더 실었어요. 왜냐면 이제 좀 더 빠르면 또 신나니까, 네. 빠를수록 뭐 이제 밤사이에서 틀겠죠, 뭐. 네, 그런 거니까요. 그래서 이제 뭐 다행히 이제 녹음도 잘 마쳤고 이제 뭐 뮤비도 이렇게 이런저런 식으로 찍고 있다고 이제 통화를 하고 무사히 작업이 끝나고 발매를 했습니다. 네. 아, 네. 굉장히 좀 타이트한 작업이었어요. 이제 뮤직비디오도 거의 전날에, 발매 전날에 나와가지고. 굉장히 타이트했습니다. 네. 아, 하지만 이렇게 좀 타이트하고 좀 빨리빨리 해야지, 그래야지 또 결과물도 빨리빨리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. 네. 너무 고민을 많이 하면은 오히려 결과물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좀 가요적인 댄스곡을 만들다 보니까 좀 트랙수가 좀 많아졌는데요. 지금 세보니까 트랙수가 한 27개 정도의 트랙이 나오네요. 아, 굉장히 많네요. 생각보다. 네. 요즘은 또 이렇게 막 너무 많은 트랙을 안 쓰는 작업을 해서 요즘은 좀 간소화하긴 하거든요. 근데 그래도 조금 많이 들어가긴 했네요. 리듬도 리듬이지만 뭔가 이런 곡 구성에 대한 파트파트별로 이제 좀 테마를 좀 많이 넣어봤어요. 좀 다르게 좀 분위기가 너무 이제 가요 쪽으로만 가면은 이제 또 요즘 세상에서 지루할 수도 있으니까요. 네. 우선 저희의 이제 뭐 최종적인
이제 평가는 이제 뭐 제가 당연히 곡을 썼으니까 저는 만족스러워요. 네. 만족스럽고 이제 또 어릴 적 우상이었던 터보와 그렇게 작업을 했다라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. 그리고 우선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UV 형들이야 워낙 이런 거를 잘 하시는 형들이기 때문에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이제 터보 있잖아요. 뭐 이제 김종국 형님이나 김정남 형님이 되게 재밌게 찍고 있다라는 그런 표정이 뮤직비디오에 묻어나서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뭔가 이 음악이 그래도 마음에 들고 좋았으니까 예, 형들이 그렇게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겠죠. 네. 저번 미세초 작업기도 올렸을 때 이제 뭐 또 세윤이 형님이 또 제 유튜브 오셔가지고 직접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. 천재 작곡가라고요. 네. 뭐 또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또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구성 거기 가운데 빼고 그 다음에 뭐 수정할 거예요. 네, 8마디씩 빼고 오케이 그걸로 데이터 뽑아서 나한테 보내줘. 네네 알겠습니다. 야 존나 잘 나왔어. 그러니까 아 이거 아 우리 점점 합의 맞고 있어. 네 알겠습니다. 네. 아유 바빠 죽겠네. 마침 또 아 영상 찍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네요. 아우 죽겠네요 지금. 네 지금 또 다음 또 작업하고 있으니까 네 UV 것도 나올 건데 이번에 좀 되게 곡이 잘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예,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건 또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드릴게요. 네 지금 뭐 아 DOGTV 채널이 막 이렇게 너무 워낙 옛날에 만든 거였고 또 자주 제가 업로드를 못해서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찾아뵐 수 있을 네, 이렇게 틈틈이 짬 내서 제가 계속 영상 찍겠습니다. 요즘 아 너무 바빠가지고요. 지금도 조만간에 또 저도 아 솔로 앨범을 내는데 계속 이렇게 네 UV 형들하고 작업하느라고 저도 시간이 없고 또 다른 또 일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많이 시간이 안 나네요. 하지만 뭐 제 목표가 지금 올해 100곡 채우는 거니까 지금 올해 안에는 10곡을 계속 낼 거예요. 뭐 외부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제 거 솔로 앨범도 한 지금 5곡 정도 지금 추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녹음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조만간에 저도 솔로 앨범 뭐 싱글로라든지 아니면은 한꺼번에 묶어서 낼 건지는 한번 제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. 네 아무튼 여러분 아 지금 너무 더운데 여러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.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DOGTV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. 네 조만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디오지랑 유준성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 그리고 뭐 이규기가 또 망원동에 커피숍을 오픈했으니까 저희 디오지 얘기하시면은 또 서비스를 많이 드릴 겁니다. 네 망원동으로 오셨을 때 꼭 카페 B를 찾아주세요. 지금까지 유준성이었습니다. 여러분 안녕 빠빠빠빠염.